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민호 씨는 제 후배가 아닙니다. 네. 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몰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민호 씨를 만나면은 네. 밥 먹거나 식사하고 그냥 그 정도 하는데 네. 저는 정말로 민호 씨한테 특이한 재능이 있는 게 정말로 굉장히 고급이나 이렇게 좀 좋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를 정말 사람이 한 명 넘는데도 그렇게 잘 찾아내요. 그런 곳에 가셔서 식사를. 맞아요. 저도 눈탱이 맞은 적이 있어요. 눈탱이? 네, 민호 씨가 설명장 옆에, 형 저기 옆에 횟집 저기 진짜 맛있어. 이게 뭐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와. 네. 그래서, 아, 가가지고 이제, 그, 매운탕이나 좀 먹으려고. 봤더니, 1인당 4만원짜리인 거야. 아이고! 네. 예! 네.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죠. 네. 그래서 눈탱이를 맞았던 기억이 나요. 계속 진행할까요? 네. 자, 그러면 계속 맞춰주세요. 네. 제가 한없이 계속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랑 먹을 때는 항상 민호 씨가 계산을 합니다. 아, 임수롱 씨는 계속 관리를 하시고 네. 이깁니다. 네, 아니 저도 저는 계산을 했어요. 저는 성화 형한테 얻어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형이니까 네. 오는 동네 좀 쪼개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화 형은 저한테 한 번도 안 사주셨어요. 넌 내 사랑이 아니잖아. 얘 보지마 나만 봐. 아니 그럼 우리 경이 두 분이 오셨고 또 절친이시니까요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폭로 하나만 좀 해주고 가시죠. 아~ 네? 뭐 하나 깔끔하게 하나 더 들려주시고. 뭐 폭로라고 하기도 그런데 네. 참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는 네. 친구인데 네. 아 이런 면이 있구나 느꼈던 게 네. 이 친구가 게임만 하면 조금 욱하는 게 나와요. 아, 그런 면이 있군요. 네네네. 오. 그리고 한글 타자 게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질나고 그래요, 성질. 네. 전 몇 명이서 이렇게 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민호 씨랑 팀이었어요. 네. 다른 두 분이 팀이었는데, 다른 두 분이 저한테 너 게임하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실 피 튀겨요. 정말 제가 축구 게임을 이렇게 막 2대1로 하는데 네. 월드컵 못지 않거든요. 정말요. 네. 한글 타자 게임을 하면서도 네.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10단계 10단계.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 사람하고 꿈도 못 볼. 네. 눈에서 레이저가 나. 네. 민호야 이제 대사 맞춰봐. 잠깐만. 아, 그럼 우리 끝으로 우리 한 말씀 우리 팬 여러분 들어온 이민호 씨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우선은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뭐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앞으로도 또 절친한 이렇게 친한 친구로서 또 이렇게 뭐 저는 연기의 선배님으로서 또 많이 배울 거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민호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민호 씨는 세계적인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같이 그 연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굉장히 프로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영어를 배워요. 네. 아니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말은 굉장히 진지한 말인데 눈에는 장난기가. 그래서 이민호 씨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정진하고 발전을 해서 네. 세계적인 배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